어제 이제 소장님께서 마무리 될 쯤에 좀 말씀을 해주셨죠. 방송 일정이 조금 안될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좀 대체하고자 해서 제가 좀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또 오늘도 소장님만큼은 아니겠지만 다양한 질 높은 정보들을 제공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 방송 때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대동전자였었죠. 대동전자를 제가 8월 5일 금요일날 나왔어요. 와, 벌써 한 달이 지났네. 한달 만에 뵙네요, 여러분. 그새 대동전자 한 종목 말씀드렸는데 오늘 11,000원 이하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갔었죠, 이것도. 이런 흐름 같은 거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결국 단타 종목 같은 경우는 단타는 무언가가 실시간으로 수급이 많이 유입이 된다는 종목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급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이만큼 오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고 나오는 게 단타인 건데 수급이 많이 몰린다는 건 뭐예요? 무언가가 이슈가 있고 재료라는 게 있다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은 재료가 있는 게 단독적인 내용도 있지만 보통 테마의 흐름을 형성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테마. 뭐 인플레이션, 뭐 사료면 사료, 비료면 비료. 뭐 가스면 가스, 뭐 포르쉐면 포르쉐, 주식시장에 굉장히 다양한 테마군들이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테마에 대한 흐름을 이해해 보면은 보통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가면 같이 가고 눌리면 같이 눌리는 경향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대장주와 이등주, 삼등주까지는 흐름을 같이 보시면 좀 종목을 보는 관점이 보다 견해가 좀 좋아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글로벌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과 유로존을 꼭 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한국 근처에 중국과 또 무슨 나라가 있죠? 일본이 있죠. 일본까지 좀 꼽아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이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기조가 높아지고 달러 강세 요인이 될수 있다는 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멘텀인 겁니다. 그럼 그런 와중에 좀 대외적으로 같이 볼수 있는 주요 국가들은 어떤 상황이냐? 그 나라들의 통화 가치는 어떤 상황이냐? 달러가 강세여서 이게 약세를 보이는 거냐? 아니면 얘네들도 약세인 요인들이 따로 있냐?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MLF를 필두로 해가지고 금리를 인하시키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및 부양책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예요. 부양책을 왜 쓰는 거죠? 나라 경기가 많이 안 좋으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깊으니까 부양책을 쓰는 건데 중국은 헝다 사태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좀 무너진 경향이 있어요. 중국에서 부동산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국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GDP 성장률에 25%가 부동산일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부동산이 꺾이고 거기서 코로나 봉쇄 정책까지 들어가요. 당대회를 얼마 안 넘긴 상황이죠. 당대회를 얼마 안 넘기고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확실히 잡고 가려는 것 같아. 이런 시선이 많은 건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도 떨어지는 내용, 해운에 대해서도, 민간 소비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꾸준히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보통 갭상승은 시초가를 손절로 하나요? 갭상승이라고 해서 시초가를 손절로 잡는 건 아닌데, 3기 같은 경우는 그냥 손절가를 잡을 때 시초가를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좀 상한가 근처에 시세를 보인 이후에 하루 좀 쉬었어요. 어제 증시가 좀 빠졌죠. 어제 증시가 많이 빠졌는데, 종가 기준으로 한 3.46% 상승을 보여주면서, 시초가를 딱 지켜주는 움직임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윗부분에 있는 물량들을 아무래도 최근 장대 양봉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들도 많이 나올 거고, 분명히 눌릴 수가 장대 양봉 이후,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 눌릴 수가 있는 내용이 모멘텀이다 생각을 할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봐야 되는 게, 그럼에도 시초가 부근, 매수세가 몰려서 갭이 띄워졌는데, 갭이 띄운 시초가 부근을 조금 뭐랄까, 지켜줬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겠죠. 그럼 거기서 오늘 움직임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여기 물량을 더 정리를 시키겠다라고 하면은 이 근처에서 좀더 흔들거나 하방을 보이면서 장대 양봉을 기준봉으로 잡고 뭐 종가든 중간이든 어느 자리를 지지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갭을 몇 프로 띄었어요? 갭을 7%가량 띄었습니다. 갭을 굉장히 많이 띄었죠. 그러면서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위에서 딱 출발을 하고 거래량이 좀 붙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러면은 직속으로 이 자리에서 지금 완벽하게 정리를 해준다기보다는 직속으로 바로 조금 더 윗부분의 물량을 한번 상승을 하건 테스트를 하건 좀더 고점까지 터치를 할수 있겠구나.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갭이 많이 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장대 양봉을 기준봉으로 잡는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이 매물들에 대한 내용이든, 돈이 들어온 자리에 대한 내용이든, 이 괴리감이 크다 보니까, 시초가가 손절가로 좀 알맞겠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죠. 방금 말하신 이평 종류 단순과 지수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뭐예요? 5일선, 11선, 60일선,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뭐예요? 이동평균선들은 결국 해당
구간 내에서 종가든 평균가든 값을 산출을 해서 그 평균가를 선으로 표현한 게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동평균선들은 보시면은 이제 종가 단순이 앞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는 5일, 10일 앞에 종가 단순이 붙어 있어요. 근데 제 거는 종가 지수라는 게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의 240 거래일 동안 지수의 평균을 따지는 게 지수 241선이겠죠. 근데 이 지수 241선도 경기 흐름과 같이 보는 종목들에 있어가지고는 지지저항에 대한 내용을 따져봤을 때, 코스피, 코스닥, 밸류에이션에 대한 내용을 따져봤을 때좀 영향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모든 종목에 대입을 시킬 수는 없겠지만 대입이 되는 종목들도 있기에 같이 켜놓고 보는 편이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틴 한국원유가스 문제, 아, 유가 상한, 그 상한제요? 그쵸, 아무래도. 근데 G7에서 상한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이후에 유럽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러시아가 밝힌 입장이 뭐냐면은 한국 동참하면은 너네도 가스 못쓸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혀했고, 추가적으로 이 상한제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우리 에너지 공급을 끊겠다, 우리는 어차피 수요가 있어서 상관없다, 뭐그 수요는 어디겠냐 하면 중국이겠죠. 지금 이제 노르트스트림 1 가스관의 공급을 완전 중단을 한다고 발표를 하고, 아시아 쪽으로 그 물량들이 넘어오겠다라는 기조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러면은 결국은 현재로서 밝혀진 내용은 중국이다. 아, 뭐 설명드릴 만한 교과서적인 차트가 없나? 푸틴이 우크라 곡물 수입 국가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단기 반등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결국은 사실 전쟁과 함께 대두되는 리스크들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으로 엮이는 경향이에요. 사실은 따져보면은. 그래서 그걸 통칭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최후의 끝에는 물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뭐 천연가스에 대한 내용이 좀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유가 상한제 이후에 좀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러시아에 에너지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잖아요.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끊는다고 하면서 미국의 천연가스 선물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당시에 국내 GSE라던가 가스 관련 천연가스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었고요. 근데 결국은 유럽에서는 경기 침체가 점차 대두되고 이 리스크가 확산이 되고 있지만,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그 의지를 굽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좀 무서워하는 이슈는 경기 침체예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많이 판가름이 나고, 시장에서 가장 대두되는 리스크가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인데, 이후에 저는 물론 각국 주요 국들 통화정책 을 세울 때이 리스크들을 감수를 안 하고 모르고 금리 인상을 하겠냐 하면 그건 아니겠죠. 분명한 리스크를 감수할 건 감수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경기가 조금 둔화가 되더라도 물가 잡는 게 우선이다라고 밝혔는데, 비슷한 내용들처럼 저는 이후에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이 저는 좀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중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는 내용들, 유럽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겠고요. 매파적인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대란, 그리고 물가가 아직까지 잡히지 않는 모습들, 독일, 별도로 영국 CPI가 10%를 넘어간 모습들. 아직까지는 우리가 미국에 많이 조금 초점이 치우쳐져 있지만, 조금만 시선을 넓게 둘러보면은 물가가 잡힌다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미국이 전부일 수도 있겠다, 주요국들 중에서는. 그리고 중국이 부양책을 사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대감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위안화가 좀 약세를 보인다라는 흐름에 대해서 에서는 안타깝지만 중국과 한국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띠는 국가잖아요. 그죠? 한국이 반도체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중국인데, 이게 거진 2년 가까이 만에 반도체 수출이 이제 줄어들고 적자가 되는 게 보입니다. 한국은 무역수지가 적자 발표가 됐죠. 한국에서도 지금 말을 하는 게 무역수지가 적자지만 경상수지가 흑자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애초에 일전에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좀 상품수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상품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어요. 이번에 조금 방향성을 바꾼 게, 이렇게 되면 경상수지 흑자도 무조건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다. 왜냐면 흑자의 폭이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고 무역적자가 늘어나는 내용. 7월 대비해가지고 8월 무역적자가 거진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100억 달러 가까이 되는 수치라고 알고 있는데, 결국은 한국의 수출, 무역에 대한 경쟁력이 사라지는 거고,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요인인 거예요. 수출량은 늘어요. 수입량이 어마무시하게 는다는 게 단점인 거지. 근데 이게 고점을 지금 찍었다라고 해서 물가가 고점이라고 해서 꺾이겠느냐, 뭐 저항권이니까 꺾이겠느냐, 그게 아니라 아직 현재 진행 중인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려감을 갖고 침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4분기부터는 고용 시장을 확 줄이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죠. 이제 인사 관련된 부서에 계약직 100명을 해고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환율에 대해서 경기 침체와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과 물가 침체가 같이 참 어려운 상황에서 증시를 바라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입장도 어찌 보면 참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강한 사람이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 강한 거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최근 시장이 급락을 하였다 보니까 사실 이 중에서도 올라가는 건 올라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것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겠죠. 수급이 결국은 들어온 테마군들 사이에서 순환매가 도는 건데 어떤 테마들이 있어요? 중소형 은행주 있겠고요. 폐배터리주 있겠고요. 뭐 최근에 부각받은 포르쉐 있겠고요. 뭐 에너지 있겠고요. 또 인플레이션 관련 있겠고요. 뭐 이런 테마군들을 꼽아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것들을 여태까지 지수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지수 하락 속에서 먹진 못했지만 계속해서 순환매가 도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럼 이번 하락장 속에서는 우리가 하락을 당하기만 했지만 다음 하락장 속에서는 오히려 수급이 몰리는 곳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겨먹고 나올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하락장 속에서 가는 게 지금 뭐가 가는지, 주린이 분들이시라면 품절주가 뭔지, 하락장 속에서 품절주가 왜 가는지, 스펙주는 왜 하락장 속에서 가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해두시면은 이어지는 혹은 다음 하락장에서 분명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명절 잘 보내시고요.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